안녕하세요, 장영진입니다. 토요일 낮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생들 꽤 많이 와 있네요. 네, 부모님들도 많이 와 계시고 저기 뭐 불가피하게 촬영 조금만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비슷한 내용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올해 그 설명회마다 이제 이런 컨셉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까지는 스스로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새로운 수학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바꿨습니다. 이제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뭐 지금 온라인은 이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문과 강의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수능 수학을 좀 정확하게 알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에 맞는 1년 학습을 설계할 수 있고 1년 학습을 잘 설계하면 정말 안타까운데 우리 이과 상위권 학생들 재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가장 유명한 학원들이 있죠. 이렇게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사실 그 비율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비율을 줄일 수 있고 1년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잘 세운다면 사실은 1년 만에 충분히 끝낼 수도 있는 끝낸다는 것은 100점이 제일 좋지만 만 1등급 정도를 받아서 최저를 맞추거나 정시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수학에 발목 잡히지 않는 결과를 1년 안에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짜고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고 시작한 사실 이전 커리큘럼이랑 확 바꾼 거거든요. 그게 2014년부터입니다. 왜 그렇게 커리큘럼을 바꿨는지 그리고 그런 맥락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수능 수학 1년 만에 끝내자입니다.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뿅. 처음부터 약간 뿅. 아,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답률을 그냥 8년 차를 쭉 뽑았습니다. 수능 수학의 자료집에도 있습니다. 수능 수학의 11번부터 10번 이하는 사실 약간 쉬운 문제들이니까 정답률을 유의미한 11번부터 쭉 뽑아봤는데요. 이거 잘 보이시나요? 아, 안 보이세요? 그러면 자료집을 좀 참고해 주셔도 되는데요. 자료집에 보면 수능 수학 어떻게 출제되고 있나 요 파트에 해당하는 표가 하나 있습니다. 맨 앞쪽입니다. 맨 앞쪽. 2010년이 맨 윗줄이고요. 그 다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아, 그 표 맞습니다. 네. 색깔을 일부러 좀 입혀놨는데요. 정답률을 여기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이건 정답률이 한 자리거나 10% 이하인 것들. 여기 30번은 뭐 2011년부터 예외 없이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 파란색이 살짝 보이는데요. 하늘색. 이 놈은 정답률이 20%부터 50% 끝자락까지. 그리고 이 회색으로 보이는 칸들이 좀 있죠. 회색으로 보이는 칸들은 정답률이 60%대부터 90%대까지 주관식은 이러하고 객관식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후하게 잡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객관식은 애들이 모르는 문제 이렇게 선비정신을 발휘해서 내가 모르는 거는 마킹 안 해 이러진 않죠. 그러니까 찍어도 기본적으로 20%는 맞으니까 보통 한 15% 정도 가산은 좀 해가지고 색깔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21번에 쭉 파랑 아니면 까망인데요. 앞에 이제 듬성듬성 파랑들이 있고 여전히 회색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죠. 딱 뭘 먼저 보시면 되냐면 2010년. 2010년은 까망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미리 예측하기 좀 어렵죠. 게다가 11번부터 16번까지 하나를 제외하고 전부 파란색인데 이게 보면 사실 굉장한 문제들이에요. 객관식인데 정답률이 40%대인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파란색을 칠해놓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렇게 2010년 출제됐던 스타일과 2011년부터 지금까지 내리 출제되는 스타일이 전혀 다릅니다. 2010년 이전은 다 얘랑 비슷합니다. 이 둘을 구별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오답률이 높은 어려운 문제가 어디 나오는지가 확실히 구별이 되죠. 이미 사회화가 많이 돼 있을 텐데요. 킬러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요새는 신문 기사에도 킬러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2013년, 2014년부터 쓰던 용어거든요. 처음 그때 만들어진 용어인데 사실 이렇게 킬러 하면 누구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이잖아요. 그만큼 학생들이 고난도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요게 또 요새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칠해 놓은 요 정답률 문제를 준킬러 이렇게 부릅니다. 준킬러. 예전에는 킬러가 없었냐? 그렇지 않죠. 예전에도 어려운 문제 되게 많았고요. 2010년은 진짜 어려운 수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와 요 아래 2011년 이하의 차이는 뭐냐? 정해진 번호대에 정해진 난이도의 문제들이 주로 분포가 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것만 나오면 사실 큰 의미는 없죠. 이 정해진 번호대에 적절하게 정해진 어떤 난이도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과목과 영역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에요. 2010년 이전에는 사실 뭐 수열, 경우의 수 이런 데서도 킬러가 막 나왔습니다. 지수로그 함수 이런 데서 킬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원이든 각각 골고루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단원에서 킬러 문제가 나올지 중킬러 문제는 어떤 단원에서 나올지 이런 게 사실은 예측이 잘 안 됐죠.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 시험.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시험이 더 적절한 시험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애들이 특정 단원에 편중해서 공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골고루 학습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니까. 근데 2011년부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공부 좀 하고 가겠습니다. 21, 29, 30을 킬러라고 보통 불러요. 21과 30번에는 뭐가 나올까요? 미적분 나옵니다. 21번이 미분이면 30번이 적분이고요. 21번이 적분이면 30번이 미분입니다. 올해는 21번이 미분, 30번이 적분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주로 바뀌면서 나와요. 미적분은 미분하고 적분은 미적분 2 과목에 있거든요. 미적분 2 과목에 대단원은 몇 개일까요? 4개입니다.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미분, 적분. 4개의 대단원 중에 미적분 2라는 한 과목에서 킬러가 2개 나오는 거죠. 그것도 미분과 적분에서만.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29번은 어디서 나올까요? 20번도 거의 킬러인데 파란색이지만 어려워요. 기하 벡터에서 나옵니다. 기하의 벡터 그 중에서도 후반부 공간 벡터 쪽에서 이것도 예외 없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준킬러라고 불리는 문제들은 27, 28에 많이 나오고 20번이나 19번 그러니까 객관식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어렵고 주관식도 끝자락으로 갈수록 어려운 거죠. 그건 충분히 호흡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번호대로 나오고 있고 나오는 것도 준킬러는 킬러보다는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준킬러도요 영역으로 이렇게 유형이나 영역을 조금 포괄적으로 잡으면 거의 그 안에 다 들어가요. 이를테면 확통은 21, 29, 30에 자리를 못 잡고 있죠. 그러니까 준킬러의 확통이 중요합니다. 5년간 작년까지 내리 6, 9 순위 계속 나온 게 순서상의 개수를 중복조합으로 세는 문제 6건을 활용하냐 안 활용하냐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였는데 그게 그냥 내리 나왔습니다. 올해는 6평, 9평이 안 나오다가 수능에 또 나왔어요. 확률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순서상 개수였어요. 28번에. 그러니까 야 준킬러도 어디서 나오는지가 좀 윤곽이 잡혀요. 그 준킬러의 대표적인 출제 형식 중에 하나가 빈칸 추론인데 이게 이제 영어에도 빈칸 추론이 있습니다. 수학에도 있는데요. 이렇게 박스 해가지고 증명 풀이 과정을 다 써주고 가운데 몇 개의 빈칸, 두세 개의 빈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요 녀석은 까다로운 문제들을 출제하는, 좀 쉽게 출제하는 방식이죠. 전형적인 준킬러의 출제 형식인데 작년부터 수능 교육과정이 바뀌었죠. 작년 이전엔 그게 전부 수열로 나왔는데 점화식, 그 이전에는 수학적 귀납법에서 거의 고정된 틀들이 있더라고요. 올해 작년 연속적으로 이제 확통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준킬러가 출제되는 영역과 범주들도 카테고리화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수능 수학이 특정 번호대에 난이도가 분포되더라. 그런데 그 난이도 분포에 또 거기에 부합하는 단원들이 거의 정해져 있더라. 이게 무려 7년째 반복되고 있고 아마도 내년에도 이렇게 될 겁니다. 에이, 선생님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뭐 완전한 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왜 수능 문제를 내고 있을까? 의문을 가져볼 만하죠. 왜 이렇게 낼까요? 평가원이 공식적으로 답하지 않죠. 이게 굉장히 무게감 있는 조직이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능 평가원 문제 해설도 제공 안 해요. 정답만 발표하죠. 그러니까 책임지지, 그러니까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낼까요? 정답은요.
학습량의 경감이라는 정책 기조에 있습니다. 지금 학습량의 경감이라는 정책 기조는 이 교육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줄기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고3 혹은 뭐 N수 그 동생들 있잖아요. 중2, 중3에 걸쳐있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게 있으실 거예요. 이게 수능이 수학까지 뭐 절대평가가 되냐 안 되냐. 수학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사실 미리 좀 알고 싶은데 절대평가 되냐 안 되냐는 물론이거니와 기하 과목이 아예 선택과목으로 공식적으로 빠져 있는데 수능에 그걸 어떻게 낼 거냐. 대학들은 그걸 반영할 거냐. 왜냐하면 기하가 굉장히 학습하는데 어렵거든요. 오래 걸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맥락 하에 있냐면 학습량의 경감입니다. 작년부터 수능이 세 과목으로 직접 출제 과목이 줄어들었죠. 단원도 삭제된 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학생들이 수능 수학 때문에 좀 학습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좀 줄여주겠다 이런 취지, 그런 취지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측이 가능하죠. 아, 그냥 뭐 여기가 좀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이죠. 그런 취지로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스타일로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수능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막 기백만 하고 지금부터 미분 적분만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목표, 그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대략 알아도 실제로 공부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출제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진짜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일단 커트라인 같은 것도 각 과목별,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의 커트라인 외에 대한 답은 드렸고요. 커트라인도요 거의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잘 안 보이네 오늘. 까만색 이렇게 칠해놓은 이게 1컷이고요. 아까 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7년까지 여기 이제 2컷, 이게 3컷인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을 이제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 섰죠.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어딜까요? 여기서 3등급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표는 만점 그리고 1등급입니다. 그렇죠? 최소 1등급 정도면 뭐 잘한 거니까요. 1등급 커트라인은 어떻게 딱 산정하시면 되냐면 킬러를 싹 다 틀려도 준킬러라고 불렸던 파란색 있죠? 거기까지 싹 다 맞으면 1컷 거의 근접해 가요. 1등컷에 딱 걸릴 때가 많고 가끔은 1컷에 못 걸릴 때도 있습니다. 거의 그 앞으로 가고 그러면 준킬러까지만 다 맞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다 맞는 건 아니니까 킬러를 안정적으로 한 개 내지는 두 개 맞추면 1등급은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3컷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회색으로 칠해놨잖아요. 이 개념 예제라고 불릴 만한 회색 문제 있죠? 준킬러 빼고 킬러 뺀 거 이거 싹 다 맞고 준킬러 하나 정도 맞추면 3컷에 거의 걸립니다.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정상적으로 연습하고 내신을 충분히 공부한 학생은 거의 3컷 근처에 가고 시작한 거죠. 수능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돼요. 3컷의 근처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컷 근처에 못 오는 학생 요거부터 잡아야 되는 거죠. 2컷이 가장, 2등급이 가장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가장 뭐랄까요? 안타깝고도 참 힘든 등급인데요. 왜냐하면 본인의 당연한 목표는 1등급이고 만점이고 1등급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턱을 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여기를 탁 넘어가려면 준킬러 싹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준킬러 싹 다 맞기가 또 쉽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요 2등급 아이들이 내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시험을 딱 치면요. 되게 점수 궁금하시죠? 앞으로는 점수를 이렇게 바로 물어보지 마시고 몇 번 틀렸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몇 점인지 당연히 나오고요. 커트라인도 딱 정해져 있으니까 등급도 나오죠. 심지어 얘가 약점이 뭔지도 알게 돼요. 어느 과목이 아직 좀 부족하구나. 어떤 유형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아이들이 내년에 등급을 이렇게 받아오거나 이렇게 받아오잖아요. 그럼 아마 딱 두 글자짜리 한 단어를 표현할 겁니다. 뭘까요? 아깝다 말고요. 이게 명사인데 뭐 때문에 다 하는 건데 실수 이렇게 얘기하면 실수. 그러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대답이 또 거의 정해져 있어요. 야 근데 그 실수도 또 두 글자 실력 이렇게 되죠.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크게 예측도 안 되고 골고루 나오고 좀 많이 틀리니까 하나 실수해도 그게 그렇게 크게 타격이 아닌데 지금은 킬러 올해는 킬러 세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준킬러가 되게 쉽게 나와가지고 킬러 3개 중에 하나 맞으면 1컷 다 틀리면 2컷 준킬러까지 하나 틀리면 3컷이었거든요. 이거 하나 때문에 등급이 확확 바뀌는 거죠. 애들은
실수에 대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 실수도 여기서 멈추셔야 돼요. 애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실수도 실력 맞죠. 그런데 실수라는 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그 어느 시기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그 실수가 왜 발생하는지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의논하시는 게 맞습니다. 1등급 커트라인, 2등급, 3등급 커트라인은 보통 그렇게 형성된다. 1등급으로 넘어가기 힘든 이런 어떤 중간층에 있는 학생들 왜 양산되고 왜 저런 현상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는지 그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만 탓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6개월이면 이제 6평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3개 골라왔는데요. 표정이 매우 밝습니다. 그렇죠? 책도 이렇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웃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약간 괴로워하고 있고요. 뭔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 친구는 머리에 뿌린지 긴지 뭔가 났고요. 2 더하기 2는 5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상반기 학습 정말 중요합니다. 상반기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텐데요. 첫 번째 아이의 반응 보세요. 차분히 푸니까 30분도 풀리네요. 21, 30은 무난했고 29는 새로웠어요. 어머님들은 아마 풀리네요에 더 마음이 가시겠지만 중요한 건 풀리네요가 아니라 21, 30은 무난했고 30은 새로웠어요.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저 문장은 어떤 학생이 저런 말은 어떤 학생이 하게 될까요? 21, 29, 30은 킬러 문제잖아요. 이 킬러 문제 최근에 출제 흐름이나 어떤 개념을 중심으로 묻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어렵게 30번은 거의 새롭게 나오거든요. 항상 완전히 새롭게 나오는 킬러 문항은 사실 100분 내에 풀기 힘들어요. 잘하는 학생도 한 60분 아니면 2시간 주고 너 이거 풀어볼래 하면 풀어냅니다. 그런데 100분 안에 30개를 풀어야 되고 30번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나오면 맞추기 힘듭니다. 그런데 3개 다 완전히 새롭게 나오진 않거든요. 조금 진화하는 형태로 조금 더 확장된 형태로 어쩔 때는 거의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킬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최근에 출제된 문제들의 킬러 문제들의 출제 경향과 사용된 개념들을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진술. 이런 진술이 나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적어도 내년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정도가 파악이 되어 가능합니다. 킬러 학습을 자꾸 미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킬러를 막 하라 그러면 100문제 막 킬러 문제 던져주고 풀어와. 못 풀어? 나한테 다 가르쳐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버겁죠. 근데 최근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출제가 그 형식이 거의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변별력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킬러가 진화 속도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최근의 경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걸 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많은 아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딱 시험을 쳤는데요. 이제 2등급이죠. 3등급이 되거나 다 하는 건데 점점점. 실수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런 말 해요. 미치겠다는 건 또 핑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조금만 탁 맞으면 나도 1등급인데. 조금만 탁 맞으면 나도 1등급이 될 수 있는데 스스로도 너무 안타깝고요. 반복적으로 실수했어요. 야 그것도 실력이야. 실수했어요. 그것도 실력이야. 이게 반복되면 대화도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이제 답답한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그리고 킬러는 너무 막막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킬러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해해가면서 학습하는 코스를 안 밟으면 보통 해설지에 있거나 강의에서부터 들은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머물거든요. 그러면 조금 진화한 형태나 표현이 바뀌거나 하면 또 잘 못해요. 막막한 거죠. 이런 상태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런 반응까지도 갑니다. 개념부터 다시 봐야 될까요? 개념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기출을 몇 번 다시 반복해야 되나요? 기출은 어떻게 반복해야 돼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킬러는 거의 이제 버리는 수준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학생들은요. 거의 고2 말쯤에 출발선이 비슷한 친구들인데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후반부에 이런 반응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있잖아요.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다 고3은 아니죠. 이과생은 켜켜이 굉장히 잘하는 상위권이 적체되어 있다고요. 올해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을 한 100명을 뽑아가지고 야 너 수능 수학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학 얼만큼 했어? 학원 몇 개 다녔고 뭐 책 몇 개를 받고 문제는 몇 개를 풀었는지 기출은 몇 번 돌렸는지를 실제로 조사해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공부한 애들만 1등급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아니면 고1, 2 때부터 수능 문제를 엄청 풀어도 정작 수능 시험장에 가서는 2등급 받고 3등급 받는 애들이 되게 많고요. 그 애들이 한 번 더 가면 킬러 문제 되게 잘 풀거든요. 근데 또 시험 현장에 가면 또 그걸 틀려오고 6구 수능보다 수능이 훨씬 낮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하고 세 번하고 네 번까지 하는 거죠. 또 반면에 고3 애들은 2학년까지 굉장히 열심히 잘했는데 그 아이들이 수능에 바로 1등급을 받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냐? 그렇진 않아요. 재수생들보다 절대적인 공부량은 적겠지만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대략 파악하고 그냥 이거는 개념 중심의 학습이고 사고력을 키우는 건 일반론이죠. 항상 맞는 얘기인데 현재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자기가 1년 동안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잘 계산해서 계획을 잘 짜고 차근차근 해나가면 충분히 가능한 1등급은 충분히 가능한 구도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두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어라고 이건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녀석은 철저하게 정책 기준에 따라 출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만 탓할 수 없어요. 객관적인 환경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기출의 불균형이라고요. 기출문제는 최근에 3, 4년만 가지고 풀지 않거든요. 기출문제는 최소 한 10년 정도를 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구조상 2004년부터 주로 봐요. 2004년이면 2005학년도입니다. 그럼 지금 13년이죠. 13년간 기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교육과정이 크게 두 번이나 변했어요. 중간에 한번 살짝 변한 것도 있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 교육과정은 많이 변했습니다. 해서 기출문제 중에 그러면 뭐 1999년, 막 98년, 94년 이런 것들 다 봐야 되니까 다 보면 좋긴 한데 가장 유의미한 건 2004년부터고 2004년부터 출제된 기출문제를 싹 다 모아서 그 기출문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미적분 2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불균형이 심하거든요. 미적분 2는 지수로그랑 삼각함수가 진짜 많아요. 이 안에는 시험 문제도 다수가 들어가 있는데 주의할 점은 이 안에 기출문제 지수로그 쪽이나 삼각함수에도 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손대기 힘들 정도로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킬러 문제의 주류가 미적분 기백이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 녀석은 2008년에 시작해서 2009년, 10년, 12년 거쳐오면서 정착이 좀 됐고 13년부터는 또 바뀌었어요. 문이과로 이제 이과에서는 다양함수 잘 안 가르치고 하면서 그런 맥락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2008년, 9년 이전, 2004년부터는 2008년, 9년까지는 또 지수로그가 뭐 지수로그 요 단원이나 삼각함수 아니면 기백보다 오히려 경우의 수 이런 데가 훨씬 어려웠어요. 수열 이런 데가 어렵고. 근데 그런 기출들도 굉장히 다 그냥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는 학생은 정작 중요한 미적분을 나중에 공부하게 되고 그 양도 매우 적어요.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빨리 더 풀어야겠어. 근데 시중에 파는 문제집에는 미적분의 유의미한 문제를 풀 만한 교재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선택한 게 뭘까요? 그래서 애들이 막 사가지고 풀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한 4, 5년, 3, 4년 됐죠. 기출로 부족하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은 여기 하다가 여기를 잘 못 보는 학생들 다수가 있고요. 이거 빨리 했는데 좀 허무해. 미적분이 적어. 미적분을 더 풀고 싶은데 뭐 주요 메이저 출판사에서 나오는 문제집은 전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기출 변형, 기출 다시 소개하는 정도고 참신한 문항을, 고난도 문항, 미적분을 개발을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그래서 대안으로 선택된 게 모의고사예요. 제가 2014년에 전국에서 강사로는 최초로 공식 출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2013년쯤에 대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막 이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폭발적인 반응을 받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킬러 문제들이 너무나 없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고 문제를 풀고 싶은데 모의고사를 사면 그 안에 3, 4개는 있거든요. 그걸 사다가 푸는 거죠. 지금 모의고사가 광범위하게 이렇게 시작된 계기는 이런 데 있습니다. 현실의 커리큘럼이 나의 학습 의욕을 못 따라와 주니까 애들이 모의고사를 막 찾아서 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가 시작된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기출문제 자체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막 이렇게 균형감 있게 봐야 돼. 저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적 단원이 아니에요. 이미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미분적분이 목적 단원이고 지수로그나 삼각함수는
함수의 소스입니다. 소스. 야, 미분할 때 이런 함수 해야 돼. 적분할 때 이런 함수 써야 돼. 그 함수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칭이나 주기성 중심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낼 줄 알면 돼요. 그 그래프를 이해하는 수준의 문제들은 기본 문제로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미분 적분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있게. 이런 학습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이건 기출문제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대체적인 커리큘럼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EBS라고 불리는 뭐 전국의 공식적인 커리큘럼이죠. 그건 전형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거의 이것도 없습니다. 보통의 커리큘럼이 이렇게 돼요. 현재 수능에서. 개념 강의와 유형별 문제풀이를 굉장히 길게 가져가죠. 개념 강의를 언제쯤 끝나고 언제부터 문제풀이로 들어가는지를 사람마다 다르게 커리큘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마지막에 킬러 문제풀이가 있냐 없냐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서 가면요.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미적분 2를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출을 이렇게 유형별로 분류하면 한 30개의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미적분 2가 한 30개의 유형. 그러면 미적분 2를 30개 유형으로 공부할 때 하루에 3개의 유형을 공부하면 10주면 되죠. 10주면 두 달 반입니다. 그러면 애들은 각각의 기출문제를 다, 각각의 기출문제를 다 3개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개씩 30개를 이렇게 다 섭렵합니다. 이 방식으로는요, 그 안에 준킬러와 킬러와 기본 예제의 구별이 잘 안 되겠죠. 아, 그게 현실이에요. 기출문제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거 안 다룰 거야? 중요한 문제들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문제인데 안 다룰 거야? 안 다루기 힘들죠. 그것까지도 또 봅니다. 근데 그냥 한 문제 정도 풀어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현재 중요하게 출제되는 미적분의 주요한 요소들과 균등하게 풀이하고 균등하게 공부하는 패턴이 줄입니다. 이렇게 가면 실수도 많아져요. 킬러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리하게 포착하기 힘들고 준킬러도 30개 유형에서 골고루 나온 게 아니거든요. 미적분 2, 기백, 확률과 통계를 준킬러 조금 더 넓은 카테고리로 묶어서 현재 출제되고 있는 준킬러의 큰 묶음들을 살펴보면 역시나 이런 데는 별로 없어요. 지수로그나 이런 쪽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카테고리 먼저 정확하게 장악하는 것. 출제되는 형식에 맞게 기본 개념 예제와 준킬러와 킬러를 좀 단계별로 시기별로 잘 안배하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제가 언제 했냐면 2013년에 했고 2014년부터 커리큘럼을 이런 식으로 짰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체제에 맞는 거다. 제가 몇 년 걸렸다고요? 2011년부터 2013, 2012, 13을 거쳐서 이렇게 출제된 지 4년 차 만에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었는데 이 커리큘럼이 거의 전국에 최초였어요. 지금은 트렌드가 돼서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병렬적이고 나열적이고 중요도를 굳이 따지지 않으면서 카테고리를 다 대등한 방식으로 여러 개를 하는 거죠. 애들은 준킬러 문제 실수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있죠. 당연히. 왜? 배운 거니까요. 아는 거고. 그런데 집중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트레이닝은 잘 안 돼 있으니까 확 맞출 확률이 좀 낮겠죠. 이해되시나요? 실수는 그냥 애들 탓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접근하면 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에 확통 빈칸을 틀렸어요. 야, 확통 빈칸이 생각보다 어렵게 나올 수도 있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통 빈칸 더 해야 되겠어요. 순서상 개수, 그냥 나오는 문제의 하나 유형에 불과한 게 아니라 자꾸 묻는 이유가 있고 그게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의 차이는 뭐고 이런 걸 준비라는 눈을 키워주면 된다는 거죠. 그걸 알아서 내가 이번에는 평면 벡터의 합답형 스타일의 문제들, 평면 벡터의 골고루 전체적인 연상을 다 묻는 거거든요. 그걸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게 맞겠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아까 사진 보여드린 그 우리 애들 있죠. 맨 앞에 있는 그런 밝은 표정. 내가 어디가 좀 약하고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게끔 이끌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요. 필수적인 개념하고요. 개념 예제는 완전히 정복이 돼야 됩니다. 이미 개념 예제의 수준은 다 정복이 되어 있는 애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개념 예제도요. 4점짜리도 있어요.
그 사점이나 킬러 사점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니까 언제나 겸손하게 개념 예제는 완전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킬러는 틀을 잡는 과정으로 개념 학습과 함께 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요. 4월 재학생 기준으로 아마 중간고사 이후부터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중간고사 딱 치자마자 보통 개념 학습 마무리되고 중간고사 치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출킬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옳습니다. 기출킬러를 풀이를 단순히 외우는 거는 학생들 스스로 기출킬러 한 20개 정도 최근에 기출킬러 20개 정도를 스스로 공부해서 그 흐름과 맥을 잡아내는 건 참 어려워요. 선생님들도 그게 잘 되진 않으실 거예요. 그 녀석을 맥락을 잡고 아 어느 시기부터 다항함수가 중요했군 새롭게 정의 곡선에서 새롭게 정의된 함수들이 중요한 시기들이 이렇게 좀 보이네. 이번 수능 21번은 곡선에서 새롭게 정의된 함수가 2012년에서 맥이 끊겼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기출킬러의 흐름들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출킬러의 정확한 분석을 너무 많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50문제 던져주고 풀어와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기출킬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할 시기입니다. 그때 준킬러 이제 앞에서 준킬러 틀을 좀 잡았잖아요.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먼저 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때 되면 여름방학 정도가 되면 요 정도가 돼 있잖아요. 킬러는 기출킬러가 좀 잘 잡혀 있는지 약간의 변형된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장악력을 높이고요. 준킬러든 개념 예제든 빵꾸난 부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찾아내고 그리고 출제 빈도는 좀 낮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있긴 있잖아요. 과거의 기출들 중에서도 출제 빈도가 좀 낮은 건 이제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 적어도 이 정도의 순서들은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제 생각이 2014년이었다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2011년, 12년만 보고서 확 바꾸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나름대로 과감하게 커리큘럼 바꿨고 이게 지금까지 쭉 오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 관성이라는 게 되게 커서 한번 짜놓은 커리큘럼 확 뒤집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킬러 문제 풀이를 이제 하반기 하긴 하는데 그냥 그때 대해서 왕창 풀거나 이러면 시기적으로 좀 늦고요. 이 방식은 결국에는 양측이에요. 우리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막 사다 푼다 했잖아요. 상위권 학생들이. 그 학생들을 탓하면 안 돼요. 제가 양치기를 일견 비판도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충분히 있고 그렇게 해서도 실력이 늘어요. 당연히 늡니다. 그런데 늦은 시기에 킬러를 이제 많이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고 되게 돼 있고 또 양치기는 매우 자연 발생적이라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흐름이 보여요. 그런데 기출 중심으로 그 흐름을 먼저 보고 나중에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훨씬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1등급, 올해 1등급 받은 아이들의 수학 학습량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아마 이게 굉장히 차이가 굉장히 심할 거다 이런 말씀 드렸죠. 수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엄청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청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시험으로 넘어오고 나서 커리큘럼이나 어떤 출판사나 하다못해 뭐 학교에서는 좀 쉽지 않을 테니까 출판사나 아니면 큰 메이저 뭐 재수생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커리큘럼 연구를 그렇게 신속하게는 잘 못해요. 해왔던 대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진짜 이런 게 중요하니까 이것 때문에 1등급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거에 대한 욕심과 욕구가 많이 생긴 거죠. 그걸 사다 푼 건 정당한 겁니다. 근데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인데 보이냐면 킬러 문제들을 모의고사에서 막 사다가 그런 풀이까지 그런 방식으로만 할 필요는 없는 단계는 분명히 온 것 같아요. 분명히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요. 애들이 적응력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21번, 29번, 30번 세 문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셋 다. 30번은 정답률이 3%고요. 29번은 정답률이 14%입니다. 14%. 21번 정답률은 이례적으로 25%. 객관식인데 정답률이 25%인 거는요. 굉장히 많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보통 한 40%나 30% 정도 나와도 킬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서 이번 1컷이 88 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88 뜨지 않을까? 21번 정답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근데 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등급 커트라인이 92죠. 첫날부터 그냥 바로 22로 뜨더라고요. 모든 사이트 똑같이.
이걸 보고서 제가 뭘 느꼈냐면 준킬러가 상당히 쉽게 출제되긴 했거든요. 뭘 느꼈냐면 야 우리 학생들이 킬러도 이제 적응력이 생기는구나. 이걸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3, 4년 전 선배들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당한 거예요. 근데 아주 빠른 학생들이 모의고사 막 사다가 풀어서 이 적응력을 좀 키워나간 거예요. 지금은 모의고사를 안 하는 선생님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만큼 아 이렇게 출제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까지 놓은 것 같습니다. 재빠르게 움직이는 학생들은 킬러 문제에 막 2학년 말부터 막 사다 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수능을 의식하면서 입시 준비를 해온 학생이라면 굳이 지금 공부량이 이만큼 왕창이지 않아도 단계적으로 시기별로 맞게 학습 계획을 잘 짠다면 충분히 1등급 가능하다. 충분히 1등급 가능하다. 라는 게 제 커리큘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제가 이렇게 지금 수능 수학을 바라보는 맥락도 딱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막말이에요. VS 이거 잘 못 보셨죠? 무슨 뜻인지. 이거 막말입니다. 그죠? 이 지금 입시 시작도 안 한 우리 학생들한테 2년 컬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굉장히 과격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1년 만에 할 수 있는 커리큘럼, 1년 만에 학습 계획을 잘 짜면 뭐 100% 무조건 1등급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찾아야 되는 거다. 찾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가지로 제가 수능 수학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오늘은 문제풀이 거의 안 했잖아요. 제가 원래는 문제풀이도 좀 할 생각이었는데 하나만 딱 더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대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뚱뚱해요.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뚱뚱한 유형별 문제풀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킬러와 기본 문제랑 뭐 준킬러가 다 섞여 있는 거죠. 뚱뚱한 뚱뚱한 개념 혹은 유형별 문제풀이. 저렇게 하지 말자 이런 말씀드리고요. 중간에 들어가 있네요. 요거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되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제 하고 나서 수능 끝나고 나서 한 학생이랑 이제 카톡 주고받은 건데요. 어머님들도 요새 막 크크 이런 거 많이 하시죠? 학생들과 대화하다 보면 뭐 그런 거 안 할 수가 좀 없어서 1등급 나왔어요라고 이제 학생이 왔어요. 실제 그 캡처한 겁니다. 꽤 많이 왔는데요. 오 잘했구만 29 맞음. 제가 1등급 받았다는 애들한테 항상 이걸 물어봐요. 올해 왜 그럴까요? 29번이 학생들이 풀기에 가장 용이하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아 요거 골라서 풀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팍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부터 물어봤는데 넹 하고 답했죠. 굳고 냈었네 이제 뭐 푹 쉬고 좋은 소식 계속 줘. 감사합니다 했죠. 얘가 끝나지 않았고요. 얘가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쌤 근데 29번 쉬운 편이었죠. 29번이 정답률이 몇 프로일까요? 14%.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가 이런 이 친구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본인이 잘 몰라서 그래요. 본인이 잘 몰라서. 난 좀 쉽게 풀었는데. 애들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이게 킬러라고 하던데 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기아만 고집하지 않았다면 그리 까다롭지 않았겠지. 뭐 이게 작년이랑 비슷했어. 근데 좌표계 속의 공간 도형 예의주시한 우리한테는 껌이지 않나?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학습했는지 알려준 거예요, 얘한테. 그랬더니 얘가 답을 냈죠. 뭐 그쵸? 크크크크. 저도 좌표랑 도형 섞어서 풀었어요. 저도 좌표랑 도형 섞어서 풀었어요. 제가 29번에 현재 출제 경향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29번은 오늘 원래 문제도 좀 풀어가면서 그런 거 보여드리는 근데 어머님들이 많이 오신다 그래서 문제 풀면 괴로워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문제는 거의 안 풀고요. 경향만 좀 알려드릴게요. 29번은 기백이죠. 공간 벡터입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기하, 벡터, 대수. 대수는 문자입니다. 문자. 그러니까 좌표. 공간 좌표 세 축 잡는 거 있죠? 이렇게 세 축 잡는 거. 좌표 평면은 두 축 잡는 거죠. 혹은 방정식.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 구의 방정식 이런 겁니다. 이 세 개가 이렇게 구별을 해드릴게요. 이게 공간 기백이니까 기하와 벡터니까 기본적으로 도형이에요. 도형. 이게 기하.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문제도 그려주고 풀이 과정도 그려서 하는 거 있죠. 보조선을 그려서 푸는 게 기하잖아요. 보조선을 그려서 푸는 문제를 기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표현도 그림으로 해주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도 그려서 푸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출제하는 것이 상당히 축소된 게 현재의 교과과정입니다. 이렇게 출제하는 것이 축소된 근거들은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선생님들한테 배포된 그 현재 2009 공구 개정 교육과정에 가장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가 기백에 삼수선 정리를 축소시켰어요. 가장 중요한 정리. 공간기하에서 보조선을 긋는 가장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걸 필수 핵심 성취 기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학습량의 경감이라고 말씀드렸죠. 학습량을 좀 줄여줘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가장 먼저 주범으로 꼽힌 게 기하예요. 기하 선택감으로 빠져있다고요. 지금 그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수능이 어떻게 되냐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보조선을 그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요거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중3. 중3 때 원하고 뭐 삼각형 피타고라스 닮음이랑 삼각비까지 배우는데 그거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문이과로 보통 갈리거든요. 아, 나 이거 싫어 이러면 문과로 많이 가고요. 야, 나 이거 재밌어 이러면 이과로 그냥 가게 돼 있습니다. 오래 걸리고요. 애들이 끝까지 좀 쉽지 않아 하는 과목입니다. 근데 벡터는요. 그 도형을 표현해주는 도구가 돼요. 벡터방 정식. AP 크기는 2 이러면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2짜리는 9 혹은 1이 되거든요. 그걸 딱 표현해주면 그림을 안 그려주는 방식이 되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때 벡터의 크기는 얼마니 이렇게 물으면 선분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벡터를 도구로 해서 기하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높아진 겁니다. 대수는 뭐냐면 평면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구의 방정식, 공간 좌표계 이런 걸 세팅해주고 구를 그려주지 않고 야 좌표 공간에서 이런 직선이 있다, 이런 평면이 있다, 이런 구가 있다를 설명해 주는 거죠. 수식으로 기하를 도형을 또 표현해 주는 방법. 문제 해결도 수식으로 많이 하게끔 할 수 있게끔. 요게 축소되고 요놈 두 개 활용도가 높아진 교육 과정이고 정확하게 작년 수능부터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정사면체 문제인데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이거 그냥 보조선 그려서 풀려면 피타고라스를 네 번 써야 돼요. 굉장히 지저분한 피타고라스 수들을 막 만들어서 보조선 긋기도 쉽지 않고 근데 그걸 위치 벡터를 잡아서 푸는 게 가장 좋은 풀이 중에 하나. 좌표계에 올려놓고 좌표를 예쁘게 따서 산술적인 계산을 가능하게끔 출제해 놓은 거죠. 기하만으로 풀었다고 틀린 건 아닌데 열린 방식으로 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린 방식으로. 이번 올해 6평, 9평은 벡터 방정식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제가 모의고사에 벡터 방정식을 되게 많이 내놨는데 저는 개념 강의에서부터 벡터 방정식의 기초 형태들을 다 정리해서 가르쳤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이게 개념 강의 단계에서 벡터 방정식을 정리해서 기초기 벡터 방정식을 다 정리하고 이런 어떤 공부를 해본 애가 별로 없을 거예요, 실제로. 앞으로는 그런 게 좀 늘어나겠죠? 중요성이 높아졌으니까 개념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6평, 9평에 벡터 방정식이 나왔거든요, 29권에.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애들한테, 야, 벡터 방정식 6평, 9평, 29권에 다 나왔지. 수능이 또 나올 것 같아? 아닐걸. 제가 진짜 이랬어요. 제 수강생들한테. 왜냐하면 하나 더 있거든요. 그쵸? 6평, 9평 그대로 나올 가능성 오히려 낮다. 하나 더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벡터 방정식에 대한 환기, 벡터 방정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는 학생들이나 많이들 느끼고 있을 텐데 수능 평가원 항상 우리를 좀 한 발씩 더 앞서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요거 준비해야 돼. 이게 좌표계 속의 공간등입니다. 좌표 안에 방정식이나 좌표를 직접 따서 계산할 수 있는 기하 문제. 이 문제 연습량이 생각보다 적다. 이거 많이 연습하자. 아까 그 이 대화의 맥락은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좌표계 속의 공간등이라는 표현은 못 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아쉽죠. 이 친구가 좌표계 속의 공간등이 나왔어요, 선생님. 이랬으면 저는 이제 딱 그래 이렇게 좋았을 텐데. 근데 은연중에 자기가 공부를 한 거라는 거죠. 은연중에. 제가 이 사례를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미적분은 이거보다 더 어려워요. 기백은 29번 출제의 경향과 맥락이 딱 잡힙니다. 기하 문제지만 기하로도 풀 수도 있지만 이 두 개의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끔 내고 있는 거 확실하거든요. 근데 미적분은 특히 30번은 빠른 속도로 계속 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이고 요걸 틀리면 96이 되고 21번은 올해 21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그래프 위에서 새롭게 정의되는 함수로 킬러가 계속 나왔어요. 초반에는 다항함수 위에서
그리고 2012년, 11, 12년을 거쳐오면서는 초월함수 그래프 위에서 거리로 정의되어 있고 크지 않은 값 이런 거로 정의된 그런 함수들이 한동안 출제되지 않다. 그 중간에는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나오고 다항함수가 내재된 함수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곡선위에 정의된 경원안인 함수가 출제됐습니다. 그건 기출에 진하죠. 약간 그 유행처럼 패션 유행처럼 이렇게 옛날 걸 살짝 끄집어와서 다시 출제했죠. 그런 맥락을 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킬러를 세 문제 중에 아예 처음부터 싹 배제하면 나머지 다 맞출 수 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반기 올해 어떤 특강들이 굉장히 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은 호응을 받았냐면 비킬러 다 맞기 특강. 비킬러 다 맞기 특강. 당연히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하반기에 9평 이후에. 근데 제가 뭐 그걸 비난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저 스스로도 비킬러 특강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반기에 비킬러 특강으로 몰리지 않는 상태가 돼야 돼요. 비킬러 특강 해가지고 비킬러에 집중한다고 비킬러 사실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연초부터 1등급이 목표라면 킬러를 보는 눈을 키우고 킬러 문제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게 맞고 그렇게 되면 3개 중에 내가 수능 시험장에서 20분이 남았다. 30분이 남았다. 공부 잘하는 애들 하나 60분도 남겨요. 몇 분이 남았는데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할까? 이걸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죠. 그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만드는 게 1등급을 노리는 학생이 가져야 되는 목표다. 이런 겁니다. 대략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년 커리큘럼을 잘 짜야 된다. 잘 짜야 되고 늦지 않게 기출킬러랑 준킬러의 주요한 영역들을 잘 잡아서 적어도 여름방학에 남들은 모의고사 막 시작하는데 모의고사 시작하는 게 너무 빠르다고 느끼는 상태. 전 이해가 돼요. 분명히 그 심정이. 근데 두서없이 병렬적으로 너무 그냥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다 아는 것 같은 이런 상태로 귀결되지 않으면 학습을 하자. 그게 마지막 결론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모쪼록 이렇게 학습 계획 잘 짜시고 이렇게 1년 만에 아니 충분히 돼요. 네 과목 출제하다 세 과목 출제하는데 왜 안 됩니까? 몇 번에 뭐가 나오는지 다 알잖아요. 그거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의 주요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